여기 있다. 내 볼일. 강남 사주한 게 너라며? 난 드레스값 갚으려고 온 거거든? 근데 뭐? 내가 널 위로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고? 네가 그 꼬라지로 있어도 내 인생이 훨씬 더 족같은데 내가 무슨 수로 우월감을 느끼겠냐? 내가 이깟 푼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. 당신이 여긴 왜 왔어? 아니 난 잠깐 쌤들한테 인사할 겸 왔다가. 근데 너 어디 아프니? 왜 이렇게 시간... 내가 아프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? 내가 전에도 말했지. 주제도 모르고 아는 척 나대지 말라고! 제나 너 말이 좀 심하다. 쌤 먼저 들어가 계세요. 제나만 데려다주고 들어갈게요. 네, 그래요. 괜찮아? 봐봐요 좀. 무슨 열이 이렇게... 말만 심한 걸 다행으로 알아. 어디 청년 따위가. 고작 임신 좀 했다고 그 천한 신분 안 달라지거든? 왜? 내 말이 틀려?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이 그러더라. 우리 애기한텐 파란색이 잘 어울리겠다고. 내 뱃속에 있는 애가 한명그룹을 물려받을 장손이 되게 생겼는데 고작 임신이라니. 뭐? 당신 진짜! 당신 아니라! 이제 엄마라고 해야지. 청년. 네 싸가지 더는 안 봐줄 거니까 호칭 똑바로 해. 네 남동생 낳아줄 새엄마라고. 아들이면 금상첨화했다. 완전 이뻐. 선생님의 저기 엄마!